마켓리드에서 김영익 교수님과 더불어 2분기 시장 흐름을 진단해 보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하고도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뭐 여기저기 제가 주중에 이제 이 매체 저 매체에서 이제 많은 비율을 발표합니다만 우리 또 키움 정권의 우리 채널K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말씀드릴게요. 지금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증시 상승률 높은 증시부터 해서 지수부터 해서 한번 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놀랍게도 상위권의 유럽 증시들이 올라갑니다. 뭐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순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가 미국 지수 3대 지수 가운데는 제일 좋아서 그나마 3월 한 달 동안 6.62% 그런 상황이고 또 앞쪽에 내려다 보면 또 뭐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에서 유럽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은 코스닥이 3월 달에 선전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유럽 쪽 국가들이 많이 보이고 우리 한국 코스피 1.6% 3월 동안 그리고 나스닥은 그나마 상승 마감한 지수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41%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이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중화권 증시 즉 본토나 홍콩 할 것 없이 중국 증시가 부진했던 3월이고요. 터키는 저기 꼴찌 자리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앙은행 총재 경질 이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조금 그한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는 늘 이렇게 백신 접종도 더디고 코로나도 더 확산되고 프랑스 무슨 봉쇄하고 독일도 마찬가지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유럽이 이렇게 좋다는 게 신기합니다. 독일 한번 보시죠.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지금 월간으로 크게 한번 봅니다. 이제 분기가 바뀌는 만큼 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연초 이후 10%입니다. 금년 들어서 3개월 사이에 10% 올랐으니 나쁘지 않은 장이죠.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하고 그 이후에 저점끼리 연결한 선 이걸 갖다가 살짝 물고 내려갈 정도로 작년에 팬데믹 충격은 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름의 추세선을 갖다가 끌어올리면은 우상향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묘하죠. 차트는 보통 이렇게 갈 경우가 많은데 여기 상단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15년 이후부터 MACD나 RSI 할 것 없이 보시면은 이 지수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이 기술적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거의 6년째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말하는 추세 반전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6년씩 걸리니까 중간에 물론 한번 이 다이버전스는 제대로 작동하면 했죠. 작동하면 해서 작년 이게 왔고 한데 그 이후에 올라오고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지수 고점 높이기가 좀 더 이어는 지겠습니다만 이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특히 3월 달에 바짝 이렇게 닥스가 분전하는 데는 이 시총 큰 폭스바겐도 또 한몫했습니다. 특히 29일, 30일 그 무렵에 이 장난 말입니다. 공식 계정에다가 우리 이제 폭스바겐이 아닌 폴츠바겐이라고 이렇게 국민을 말하는 폴크스가 아니고 폴츠 전압으로 그래서 마치 전기차에 올인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북미 사업부 CEO까지 나와서 그렇다 이래놓고 나서 말이죠. 주가가 막 10몇% 뛰고 했는데 그거 만우절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뭐 그래도 어쨌거나 사람들이 뭐 상당히 우리 ID4 그 전기차죠.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건 좋은 거다. 자기들은 마케팅 잘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좀 묘하죠. 예, 컨센트 코드인데 얼핏 보니까 벙찐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What happened? 뭔 일이 있었지? 하는데 이 What도 아니고 What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죠. 이 장난치는 회사나 그 소리에 또 주가가 10몇% 뛰는 시장이나 그놈이 그놈인데요. 이 대목에서 이제 느끼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갖다가 이거 진짠가 가짠가를 갖다가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거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수 계속 보겠습니다. 다우는 이 상황입니다. 닥스보다 더하죠. 채널 상단을 열고 올라갑니다. 채널 상단을 열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기술적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는 뭐 여전합니다. 연초 이후 8.3%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다 볼린저 밴드를 한번 씌워봅니다. 다우에다가 월간 차트에다가 통상 이 볼린저 밴드는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상단을 갖다 물고 올라가든지 벗어나봐야 뭐 길어야 2, 3개월입니다. 길어야 2, 3개월인데 지난번 팬데믹 오기 전에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위에서 머물다가 훅 꺼져서 또 팬데믹 저기 볼린저 하단도 가고 했는데 이 기법은 뭐 데일리면 데일리 뭐 시간 분봉이면 분봉할 것이지 볼린저 밴드 해놓고 단타하는 분들은 짧은 차트에도 볼린저 씌워놓고 그거 벗어나면은 너무 위로 왔다 싶으면 매도 너무 밑으로 왔다 싶으면 매수 이렇게까지도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MACD 오실레이트도 거의 뭐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수 고점 높이기가 이어지기는 하겠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 금요일날 증시는 안 열렸지만 고용지표가 워낙 좋았다 보니 지수선물 흐름도 좋습니다. 뭐 이번 주도 일단 강하게 시작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나스닥 이런 모습인데 조금 확대해 보면은 1월, 2월, 3월 조금 이렇게 정신 사납습니다. 11월, 12월 너무 좋았고 여기에 이제 몸통에 비해서 시가와 종가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무슨 망치, 십자 뭐 이런 식의 유성형 이런 것들이 자꾸 뜨는데 작년 3월 23일 팬데믹 때 저점 대비 2월 16일 날 한 1년도 안 걸려서 113.8% 지수가요. 그러다 3월 5일까지 조정받을 동안에 어떻게 마이너스 12.5% 10% 넘는 조정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조정됐다 하는 것이고 3월 5일부터 해서 결국 지난 4월 1일까지 또 저점 대비 8.7%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도 지금 이 이평선간 이격도 보십시오. 그러니 지수 고점 높이가 더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합니다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구분응선 얘기하고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까치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이죠. 근데 조금 이 그림은 지난 목요일 날 일단 이 우하향하는 선을 올라선 거는 고무적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구름대까지도 위로 벗어난다면 또 전고점 한번 트라이하는 그런 단기 장세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워낙 좋았지 않습니까? 특히 91만 6천 개입니다만 이게 시장 예측치보다도 64만 7천 개 예측치보다도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1월, 2월 전월치 두 개를 갖다가 하니까 15만 6천 개인가 더 상향 조정되니까 거의 뭐 100만 개가 넘는 그런 호조였죠. 실업률도 6%. 6.2에서 6%. 이것도 좋은 것은 이른바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간 가운데에 실업률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질적으로도 좋은 겁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0.1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저임금 일자리에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임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조 9천억 달러. 이거 3월 10일이 아니고 3월 7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4,100억 달러는 직접 1,400불씩 돈 뿌리는 거. 거기다 주정부에다가 3,500억 불.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던 이게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서 3월 초에 했던 거. 이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번에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 해서 일자리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2조 2,500억 달러. 이거 8년 동안에 걸쳐서 집행하겠다는 건데 재원은 향후 15년에 걸쳐서 세금을 더 걷어서 하겠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35% 법인 세율을 갖다가 21%, 14%포인트 낮췄더니 그거에 딱 절반 7%포인트를 올려서 21에서 28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뭐 연간 40만 불 이상 고소득자들한테 소득세율 좀 올리겠다. 뭐 2.몇 퍼센트 포인트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겠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남았다는 얘기죠. 2조 2,500억 이걸 갖고도 공화당에서는 너무 많다. 일부 학자들 가운데도 과도하다 하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야
좀 더 하자. 하는 김에 더 하자. 제니 옐런 통 크게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말고 조금 더 건강보험, 자녀 세제 혜택, 유급휴가 확대 이런 것들 해서 이번에는 물적 인프라가 아닌 인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둔 추가 부양책 요것도 한 1조 몇천억 달러가 와서 토탈 한 4조 달러 될 거야. 그래서 1, 2부 가운데 요번에 통과한 2조 2,500억 달러는 그냥 1부다. 2부도 남아있다. 후편이 남아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총 6차례 걸쳐서 5조 6천억 달러. 여기다가 이번에 4조 달러. 그냥 막 10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월스트저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주요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에 따른 정책. 정부가 민간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그냥 정부가 늘공과 어공들이 더글더글한 정부가 주요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이랍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이랍니다. 뭐 마켓리드에서도 김혜익 교수님과도 다뤄본 주제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정부 지출 확대로 인한 성장률 증대 효과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 과도한 또 그러한 정부 지출 그것도 증세 이런 것들은 소비와 투자를 갖다가 또 이렇게 줄이는 구축 효과는 또 있기 마련이죠. 이걸 검증하는 게 말대로 잘 될 것인지 진짜 일자리가 이래서 늘 것인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지 미국에 들어오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 바깥으로 튀어나갈란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데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양측 다 그냥 설전에 그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지표가 좋고 그리고 부양책도 굉장히 강력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미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보시자면은 위에는 10년물이고요. 아래쪽은 2년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선금요일이라고 해서 증시는 외환시장은 안 열렸지만 미국 국채 채권시장은 열렸거든요. 그때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목요일 날 많이 금리가 내렸는데 국채 수익률이 내렸는데 그냥 올라버렸단 얘기죠. 올라버렸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10년물은 1.7%를 다시 회복하고 끝났고 그런데 문제는 이 2년물하고 보세요. 이 흐름을 보세요. 그동안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오르는 동안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던 2년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아 시장은 연준을 믿는 거야. 향후 2년 내 금리 인상 없다는 연준의 약속을 믿는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프라이싱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 이러다가 인플레 올 것 같다. 잘못하면 연준 점도표 그리고 파월 회장 얘기했던 그거 또 이번에도 뻥이요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걸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0년물 국채 수익률 위클리로 펼쳤습니다만 우선 주목할 거는 이렇게 목요일만 하더라도 음봉이 확 나오고 야 이거 더블탑이야 할라 했는데 금요일 날 때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 미국채 수익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주후반에 중국 PPI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딴 것보다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시장이 아직까지 볼 레벨을 다 못 봤습니다. 이 정도 1.7을 갖다가 약간 넘나드는 1.75 레벨을 갖다가 넘나드는 정도 가지고 이 국채 수익률이 다 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건드리려면 1.9, 1.88, 1.9 어라운드 심지어 2.2% 정도까지는 가줘야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데일리로는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피도 오늘 참 이거는 지난 주말까지 차트입니다. 오늘 힘겨웠죠. 오늘 힘겨웠습니다만 그나마 한 8포인트 코스피가 상승 마감 코스닥은 약보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8월 이후 11월 랠리가 오기 전까지의 흐름하고 비슷한데 이 좌우지간 이 저항을 갖다가 올라섰습니다. 이동평균선 모인 다음에 이것이 데드크로스가 아닌 골든크로스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았고 지난 주말에 이미 이 선을 올라섰고 이동평균선들도 다시 우상향으로 기울기를 만드는 이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개장초 뭐 10% 10포인트 이상 시작했던 코스피가 뭐 한 20포인트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나마 플러스로 돌리는 시장의 아직까지의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에너지는 약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바로 빠지기보다는 좀 더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난번 3266 1월 10일 날 찍었던 이걸 올라서느냐 아니면 이 근처에서 또 막히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왠지 뭐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양새가 이게 빠지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더블탑이라도 확인하고 빠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지수가 당장 빠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300포인트는 한번 딛고는 가봐야 되겠는데 이 이후가 고비란 얘기죠. 우리도 다오 못지않습니다. 우상향 채널을 갖다가 훅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12월, 1월 달에 좀 과했던 거죠. 과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하고 똑같죠. 작년 여름에서 가을까지의 이 국면 비슷하게 해서 올라서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힘든 고비는 넘었습니다. 힘든 고비는 넘었고 전고점을 여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환율도 지금은 잠시 동안은 지수가 좀 더 고점을 높이는데 힘을 보탤 것 같습니다. 왜냐? 유로달러 일간 차트인데 작년 이렇게 유로가 이렇게 꼬로박았다는 얘기는 달러 강이었다는 얘기죠. 팬데믹 난리칠 때 그때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자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유로 강이었다는 얘기죠. 유로 강이었고 달러 약세였던 것이 작년 한 해 동안에 3월 이후의 흐름이었고 이 무렵이 2021년 시작하자마자 유로 약 달러 강이었던 지난 1분기였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저런 걸 따지기 전에 그동안 이 상승폭에 대해서 여기에 피보나치가 딱 걸리지 않습니까? 이쯤 온다면은 어지간한 외환시장의 딜러들은 여기서 추가로 유로 숏을 못 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야, 뭐 좀 이 정도 왔으면은 한번 일단 숏으로 유로 매도로 수익을 많이 낸 선수들은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지는 거고 여기서 유로의 기술적 반등 내지는 달러 다시 약세로 갈 거야 유로가 강해질 거야라고 베팅하고 싶은 선수들이 나오는 거 그러다가 이제 이 선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1.14 정도까지는 또 가보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이렇게 쿵 떨어져서 올라왔는데 이때 팬데믹으로 유로가 꼬로박았던 추락했던 그 폭만큼 딱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 보세요. 요 절반입니다. 그죠? 시장이 무슨 이렇게 자꾸 차티스트들은 선을 끊고 피부나치를 끊어보면은 시장은 무슨 이렇게 미리 갈 레벨을 갖다 정해놓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내려오는 23.6% 이 레벨에서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자, 달러엔도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104엔, 102엔, 103엔에서 110엔까지 저렇게 올라왔으니 당장 달러엔이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SI도 굉장히 웽웽거리고 있고 그래서 당장은 달러가 더 강으로는 못 간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직도 오늘도 이 선을 못 연 겁니다. 이 우호향하는 이 선을 못 열었지만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서 꼭지 찍고 내려간다? 라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이어지다가 결국 이 선이 열리는 그래서 하다못해 200일선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게 1140원대 초중반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못 튀는 동안에는 지수 고점을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달러엔이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에 달러 강해지고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관상 자체가 달러원하고는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달러원은 작년 3월에 그 1300원 근처에 가 있던 놈이 지금 아직도 1100 얼마고 달러엔은 거의 작년 레벨 근처 왔으니 엔이 그만큼 약해진 겁니다. 엔이 그만큼 약해졌으니 뭐죠? 엔원 환율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엔이 우리 원화 대비 약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떻게 보면 요 수렴하는 요 안에서의 하단에 가까워졌고요. 정치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이 아베노믹스죠. 아베가 두 번째 총리 되면서 혼자 그렇게 뭐 세 가지 화살, 뭐 통화정책, 뭐 엔화 펑펑 찍기, YCC 그게 미국에서 오케이 사인 안 나면은 힘든 얘기죠. 미국의 오케이 사인을 얻어내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엔화를 갖다가 약세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 이 정도는 해줘야 이제 뭐 이름에 남을 만한 노믹스죠. 그냥 담배값 올린다고 초이노믹스 이런 노믹스 말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지금 당장 달러가 더 치고 가기에는 약간의 고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갖다가 관통한다는 얘기인데 관통하기에는 조금 가격대도 두툼할 뿐더러 지금 당장 그 모멘텀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좀 조정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지수는 고점을 높여나가는 그 가운데에 3266 1월 10일 날 봤던 그걸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고점을 높여나가서 진짜 3300 한번 찍어보려는지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가시죠. 지수는 그렇다 치고 어느 놈이 가는데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채널K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